작품을 제작한 연도는 2015년도고요.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관심 갖고 있었던 분야가 기존에도 그랬지만은 전체적인 그런 작업에 있어서 어떤 그런 동시대 디지털 기술 변화, 새롭게 계속 생겨나는 그런 디지털 시각 기술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많았고, 그런 기술적인 어떤 그런 화면이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시각적인 경험과 이야기들을 받아들이는지 그런 데에서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드론으로 벌어진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문화적인 사회적인 어떤 현상들, 그 전에 이런 드론이라는 기술들이 보여줬던 여러 가지 이미지나 이야기들이 주로 어떤 전쟁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한 2014-15년도로 넘어오면서 자기가 드론을 구입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공간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높이에 올려놓고 어떤 그런 자신의 일상적인 풍경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인간이 그 전에 할 수 없었던 그런 시각을 드론을 통해서 자기가 이제 직접 경험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변화들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았고, 그 도시 안에서 그런 어떤 높이와 어떤 그런 시점으로 우리가 어떤 다른 이야기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제작을 하게 됐고요. 위성 이미지나 이제 드론에서 이미지들을 이제 모으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이미지를 모으면서 제 개인적인 어떤 그런 경험이 있었던 그런 공간, 그 다음에 그런 순간들을 연결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어떤 그런 내러티브를 만들어 보자. 어떤 그 단순히 그런 이미지적인 거를 조금 넘어서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 보자 해서 도시의 시작이 어떨까. 그래서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어떤 여러 가지 도시의 어떤 여러 가지 단계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런 계획을 세우면서 다 같이 공유한 어떤 경험한 어떤 그런 공간과 어떤 그런 순간들을 한번 거기다 같이 섞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여러 가지 이벤트나 어떤 그런 오브제들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엔 그 자동차가 다시 이제 어떤 그런 또 다른 공간으로 넘어가는, 우리가 봤었던 그런 공간은 어떤 2D에 올려져 있던 그런 이미지였다라고 보여지면서 또 다른 이제 공간으로 넘어가고 다시 시작하는, 살짝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뭐 드론을 사용해서 제작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시작을 했지만, 그거와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또 공간을 이동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이나 그런 걸 통해서 자기가 가고자 하는 그런 지역이나 장소를 검색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얼마나 걸릴까, 어떻게 갈까, 그러면서 어떤 그런 자기가 가고 싶어 하는 그런 장소의 이미지나 어떤 그런 공간을 데이터로 만들어진, 데이터나 이런 위성 사진으로 만들어진 그런 이미지로 쭉 검색을 하는, 이쪽에 그런 서치를 하는 그런 행동들이 조금 재미가 있었고, 그래서 이거를 이쪽에 그런 애니메이션이지만 어떤 기존의 영상이나 애니메이션에서 보여지는 컷이라는 어떤 그런 개념이 없이 그냥 하나의 그런 프레임인데, 그게 어떤 그런 스크롤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움직임으로 어떤 하나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그런 형식을 조금 시도를 해봤고요. 이게 마치 이제 하나의 정말 정말 긴 어떤 그런 디지털 페인팅을 이제 스크롤이라는 그런 걸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보여주는 일종의 그런 행위와 어떤 그런 거기서 보여지는 여러 가지 이미지들의 움직임들을 조금 연결을 시키고 싶었죠.
드론과 위성에서 보여지는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이제 모으기 시작하면서 되게 좀 다른 시간대에 촬영된 이미지가 상당히 많았어요. 어떤 풍경으로 일단은 연결을 시키면서 과연 어떤 방법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풍경들의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구조적이고 융합적인 어떤 그런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디자인들이 보이잖아요.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도시 안에서의 요소들, 모습, 때로는 뭐 추상적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조금 뭔가 다른 어떤 그런 색이나 어떤 형태들을 보여줘서 그거를 이제 어떤 디지털로 다시 마치 이제 이렇게 그림 같이, 페인팅 같이 하나로 쭉 연결시키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그런 페인팅적인 그런 기법을 사용을 하게 됐고요. 그 전에 작품에서도 이제 조금 뭐 실제 회화를 만들어서 그걸 애니메이션으로 옮길 때 디지털적인 페인팅을 다시 이제 시도를 하거든요. 원래 기존에 있는 그런 회화 작품 위에. 근데 이번에는 그냥 디지털 이미지 위에 완전한 그런 어떤 색들, 색과 그런 형태들을 좀 단순화시키는 그런 과정도 좀 있었고요. 그런 것들이 조금 관심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디지털 페인팅 기법을 시도를 하게 된 거죠. 제 작업은 먼저 기존 고전 명화인 이제 1월 5봉도 그리고 십장생도 그리고 산수도 등 이런 전통적인 이미지들을 제가 저 나름의 이제 재해석 그리고 재가공 형태를 통해서 현대 풍경화로 디지털 풍경화로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 전통 민화들이 가지고 있던 기존적인 스토리텔링이라든가 파생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저만의 현대 동시대적 느낌으로 재해석하고 이거를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저의 고향인 대구 신1월 대구도로 이제 1월 5봉도를 오마주로 하는 과정이 있고 지금 대한민국 육광역시 1특별시의 이런 메타포적인 이미지들을 포함해서 신한국생도, 십장생도를 이제 한국의 생활 도시로 그림을 그리는 이미지 그리고 산수도 등을 이제 신강원산수도 제가 군생활을 했던 2년간의 최전방의 그런 대한민국의 이데올로기의 현상을 표현하는 그런 작업들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아트웍이 단순히 단채널 영상이라는 범주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1월 대구도 같은 경우에는 대구 시내에 있는 대형 대관람차 건물이 있어요. 거기 건물에 5개의 미디어 파사드로 설치가 된다거나 신한국생도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시작과 끝, 뭐 출발과 도착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는 인천공항의 미디어 타워의 신한국생도, 한국 전체의 전경을 담은 아트웍이 이제 디스플레이 된다거나 혹은 저의 군 생활을 했던 강원도의 풍경을 담았던 작업 신강원 산수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원도 최전방, 그러니까 DM 통일전망대에 넘어서 이제 예술가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지은 아트호텔 리메이크라는 DMZ랑 가장 접경 지역에 있는 최전방의 예술 공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공간에 설치가 된다거나 이렇게 단채널 영상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닌 실제 로컬, 그 지역, 그 도시, 그 나라 실제 랜드마크들에 디스플레이하는 저만의 또 새로운 시도가 저의 작업의 동향으로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뉴 미디어 아트라는 이런 새로운 기술들과 융합을 해서 어떻게 관객들과 소통을 할 것인가, 그리고 관객들이 이 그림을 보고 새로운 에너지라든가 새로운 본인들의 기억들에 파생되는 그런 느낌들을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이런 저의 시각 예술을 통해서 관객들의 기억과 추억, 소통을 풀어가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제 랜드마크는 크게 세 가지의 의미로 볼 수 있겠는데, 첫 번째로는 1차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 로컬,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명소가 되겠죠. 그런 랜드마크들을 봄으로 인해서 이제 관객들은 본인들이 갔던 기억들이라던가 그 장소를 갔던 시간, 추억 이런 것들을 회상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게 첫 번째 역할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부분을 조금 더 심화를 해서 어떻게 보면 랜드마크라는 게
인간의 손으로부터 건설이 되고 또 혹은 인간에 의해 파괴되기도 하거든요. 어찌 보면 이건 현대인들의 삶과도 뭐 맥락이 일치하지 않을까라는 저의 이야기가 반영된, 어떻게 보면 그런 투사된 하나의 매체 오브제라고도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이 랜드마크들이 하고 있는 역할이 무엇인가, 어떻게 보면 세대를 아우르는 그런 인간의 산유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부터 랜드마크가 제 작업의 주요한 오브제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80년대생이고 신문의 영향이 큰 시기에 성장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집으로 배달되는 신문에서 재미있는 기사와 이미지를 오려서 나만의 스크랩북을 만들었습니다. 세계 전반에 일어나는 일과 매체에서 일을 재현하는 방식에 관심이 많은데요. 성인이 되고 우연히 신문 이미지에 눈길이 갔고 일단 오렸어요. 신문에 낙서를 하고 오리는 과정에서 세계를 가지고 논다는 기분이 들었고 일종의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이미지가 점차 쌓이면서 뭔가 의미 있는 작업으로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동시대에 가장 교과서적인 이미지를 담고 있는 신문을 작가의 관점으로 해석해서 이미지 백과사전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중 일부라는 의미로 제 첫 번째 개인전의 제목과 같은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신문에서 수집한 이미지는 작가가 정한 목록에 따라 분류됩니다. 이 작품을 제작할 당시에는 하늘, 산, 강, 아파트, 바다, 동물과 같은 항목들이 있었고, 신문에 이런 이미지가 많이 등장하니까 이것들이 현대 세계를 구성하는 항목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항목들을 하나의 화면에 하나의 장면으로 연출하여서 사전처럼 펼쳐보았습니다. 신문에서 뉴스를 마주하면 개인이라는 무력감을 느끼는데요. 거대한 세계에 맞서 나라는 한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매일의 뉴스를 신문 콜라주로 기록하면서 오늘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신문 콜라주라는 본인의 역할을 찾았습니다. 신문에서 주어지는 기사와 이미지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저만의 관점으로 재해석하고 재창조하여서 세계의 또 다른 기록물을 제작하려고 합니다.